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미래, 영원한 세상, 이건 영원한 과거. 이 영원한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 하면은 영원한 사랑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지구 하나를 공간에 유지시키려니까 태양도 필요하고 다른 별도 필요하고 우주가 필요하고 은하계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 넓은 우주 안에 이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터전을 먼저 마련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랑은 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막 쏟을 곳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 안 해준다 하는 말은 자기가 남편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그가 나를 사랑해야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은 줄 수 있을 때 행복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오줌똥 갈면서 그냥 그 똥 싸는 거라도 좋다고 입을 툭툭 맞추면서 그 순간 그 참 뭔지 모르지만은 마음의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 사랑이 꽉 차 있는데 그 사랑을 마음껏 쏟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1장 1절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입니다. 현재 이 역사를 거쳐가지고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요. 근데 여기가 어떻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의 처소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처소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죽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은 사람 죽어가지고 곡하는 것,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병드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는 완전한 사랑의 세계. 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불행이 없는 완전한 이상의 세계.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세상을 창조하셔야 하나님이시지. 지금 현재 사람 있잖아요. 조금 하면 병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싸우고 걱정하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현재 가진 인간의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 뿐이고 이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사람 고행이 만들어 놓고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병들고 죽게 하고 고작 그것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뭐하라고 믿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기가 태어나요. 그게 창조라요.
지금도 아기가 아직 태어납니다. 지금도 별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영원한 사랑의 세계가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면은 현재 이 역사 속에서 거듭나면은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육신 있잖아요. 현재 육신만 가지고 살아서는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 안에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알아보래요.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라면 잘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다, 아카페의 사랑이다. 그 이론 아무리 공부해봤자 소용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때에 이 영원한 사랑의 세계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요 시점 있잖아요. 어느 날 요 시점, 현재 역사가 끝이 나면은, 현재 역사가 끝이 나면은 영원한 사랑의 세계가 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만은 그 숫자 차버리면 구원받는 역사도 끝이 나고 이 세상 역사도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현재 이 세상 역사는 뭐냐? 영원한 세계에 갈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